타이베이에서 50분 거리 습한 마을, 기찻길 양옆으로 목조건물에 대부분 천등 파는 가게와 전통 찻집, 음식점, 오르골 상점이 어우러져 멋스러웠습니다. 예전에 탄광열차로 이용하던 기차가 탄광압이 쇠퇴한 후로 운행을 정지했다가 관광지가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폐광 기찻길 위에서 풍등을 날리는 스펀 마을, 석탄 운송용 철도, 핑시산 기차 노선에 있는 작은 마을, 대만 북부 탄광마을 7개를 이어주는 핑시센 노선의 중간 부분에 있어 관광객들이 기차가 오가는 철로 위에서 풍등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담긴 천등이 멀리 멀리 날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멀리 날아간 천등은 어딘가에서는 땅이든 물이든 지붕이든 떨어집니다. 떨어진 천등이 사람의 눈에 띄면 안에 철사는 수거가 되어 재활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대만까지 가서 소원을 빌었는데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천등 축제는 오후 6시에서 7시가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정성스레 만든 천등에 사람들의 소망이 담깁니다. 천등을 만드는 사람은 천등이 하늘에 올라가면서도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게 정성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소원을 적어 날려보내는 사람들 역시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을 정성스럽게 적을 것입니다.